네, 어제 화재 당시에 미처 대피하지 못해서 건물 아래 에어매트로 뛰어내린 투숙객들이 있었는데 결국에 목숨을 잃은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사람을 구해야 할 에어매트가 오히려 희생을 부른 꼴이 됐습니다. 전문가들은 고층 건물에서 에어매트로 사람을 구조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. 안채린 기자입니다. 부천 호텔 화재 희생자 7명 중 2명은 연기가 확산하자 급박한 나머지 호텔 1층에 설치된 에어매트로 뛰어내렸지만 결국 숨졌습니다. 살려주세요, 살려주세요. 몇 번 했는데도 그 당시에는 소방차도 오지도 않았었고 연기가 까맣게 막 나와 있어서 여자는 이미 이런 상태에 있었고 남자는 그 뒤에서 살려달라고 소리만 쳤었고 던지고 바로 떨어졌습니다. 에어매트가 재구실을 하지 못하면서 거꾸로 설치됐다거나 공기가 제대로 안 들어간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었지만 소방당국은 매트 가장자리로 떨어지면서 매트가 뒤집힌 건 맞지만 설치는 정상적으로 됐다는 입장입니다. 모서리 부분으로 뛰어내리다 보니까 모서리에는 충격 흡수 기능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어요. 1차 충격이 가해졌는데 매트가 또 뒤집어지면서 바닥으로 떨어진 거죠. 소방 관계자 사이에서도 에어매트가 뒤집힌 건 극히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집니다. 저희도 정말 그 21년 근무하면서 뒤집어지는 건 처음 봤어요. 소방당국은 설치된 에어매트는 사용기간이 훨씬 지난 10층용 에어매트로 가로 4.5m, 세로 7.5m, 높이 3m 크기였다고 밝혔습니다. 하지만 고층 건물 화재 때 에어매트를 사용하는 건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사실 규격이 맞췄다고 해도 5층 이상 되는 층에서 에어매트에 뛰어내리는 건 좀 안전성 담보하기가 쉽지 않거든요. 또 5층 이상 건물에서 구조활동을 벌일 경우 건물 내 완강기를 이용하거나 사다리차를 이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는데 당시 현장 진입 상황이 여의치 않았던 걸로 알려졌습니다. 경찰이 사망 경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에어매트 설치와 구조적 결함 등도 들여다볼지 주목됩니다. 연합뉴스TV 안채린입니다.